말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20살 말띠. 볼 것도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20살.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. 우리 20살 친구들은 사주로 봤을 때는 이제 갓 이제 지금부터 내 인생 시작이거든. 신생아지. 네. 이제 진짜. 그래서 이분들은 좋다 나쁘다를 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. 그 대신에 올해 몸에 상처를 낼 일이 있어요. 약간 다쳐서 꼬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약간 딘다든지 뭐 이럴 일이 있으니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32살 우리 말띠. 이분들은 동서남북 방향을 조금 올해는 잘 타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류를 잘 타야 된다 그러지. 그래서 혹시라도 이동 변동 있으시면 방향을 좀 잘 보시고 움직여야 돼. 인간으로 큰 이동의 변동은 많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을 만약에 하신다면 방향 꼭 확인하시고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44살. 사사구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많이 하는데 이분들 올해 사사구통 뭐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. 근데 잘못하면 내가 넘어가는 꼴딱 고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올해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는 대운 좋다. 괜찮다. 그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작은 돌뿌리에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작은 돌뿌리에 걸릴 수 있어. 그 돌뿌리에 걸리면 어떻게? 코가 깨져. 그러니까 망신이 있어. 좀 조심하셔야 돼. 그다음에 우리 병호생. 진짜 말띠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작년이 진짜 징글징글했을 거야. 뭐가? 2020년에. 왜 징글징글했냐?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뭐가 하나가 이렇게 꼬투리가 자꾸 잡혀. 누가 집게로 나만 똑똑 찝는 것 같아. 왜 나만 이렇게 찝지? 쟤는 진짜 나만 보고 있나? 우리 상사는 나만 보고 있나? 저 사람들 나만 쳐다보나? 이랬을 거란 말이야.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. 내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힘들었던 거 툴툴 털고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올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. 본인들한테 그 징글징글한 거 남의 눈 구설 이런 것도 조금 잦아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? 거의 이렇게 거의 수그러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. 네. 그래서 올해 44세, 56세 대기를 해요. 대기를 한데 잠깐 수도 대기를 한데 네. 그렇다고 또 내 얘기를 듣고 나 대기를 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. 경고망동 하시면 진짜로 안 돼요. 아까 얘기했죠. 돌뿌리에 엎어져서 망신 당할 수 있어. 대기를 하다고 해서 그리고 말띠들이 좀 잘난 척을 해. 대체적으로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 욕구를 밖으로 이렇게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나 좀 잘났는데 나 좀 이런데 좀 이런 게 있으셔요. 그거 조금만 밑으로 내리고 2021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.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. 화이팅 하시고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